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번리를 상대로 한 원정 경기에서 엄청난 경기력으로 대승을 거두었고,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3승 1무째로 환상적인 시즌 출발을 했고 리그 2위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는데,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은 해트트릭을 장렬시킨 캡틴 손흥민 선수를 포함 부주장인 제임스 메디슨, 크리스찬 로메로 선수까지 팀을 이끌어가는 주장단이 이 선수들로 선정된 것에 대한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트넘 아스퍼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번리와의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5대2의 대승을 거두었는데요. 토트넘 아스퍼는 번리의 공격수 라일 포스터에게 기습적인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불안한 경기 상황에 빠졌었지만, 토트넘 아스퍼는 손흥민 선수가 3골,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1골, 크리스찬 로메로 선수가 1골, 즉 토트넘 주장단이 모두 득점을 터뜨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경기에서 득점을 터뜨린 선수들은 모두 주장, 부주장 선수들로서 주장단 선수들이 모든 득점에 관여해 팀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은 사실 지난 시즌까지 팀의 주장이었던 위고 위리스, 부주장인 해리케인 선수가 팀을 이끌었었고, 이들 두 명의 선수가 모두 팀을 떠나거나 팀 부상에 빠지게 되면서 토트넘 아스프는 주장과 부주장을 모두 잃은 상황에 있었는데, 사실상 세 번째 주장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에릭 다이어 선수마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완전히 전력에서 배제가 되면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 입장에서는 선수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그룹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이는 자칫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장 손흥민, 부주장으로 로메로, 메디슨 선수를 임명해 새로운 리더 그룹을 결성했고, 현재 이들 3명의 선수가 활약 면에서도 거의 탑3로 꼽을 수 있을 만큼 미친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들 3명의 주장단 선임은 거의 뭐 신의 한 수라고 봐도 될 정도로 탁월한 선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 제임스 메디슨 선수는 미드필더, 크리스찬 로메로 선수는 수비수로서 각각 포지션도 다르기 때문에 훈련 시, 경기 시, 공격 라인,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수비 라인을 잡아줄 리더 역할을 이 3명의 선수가 제각각으로 역할을 발휘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이 3명의 선수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또한 오늘 경기 인터뷰를 통해 나는 오늘이 소니, 메디슨, 크리스찬 로메로에 대한 진정한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모두 득점했지만 내가 리더 자리에 앉힌 이 세 사람과 그들이 경기 당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힘이 된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환상적인 선수들이지만 모두 팀의 윤리에 정말로 녹아들었다. 라는 개개인의 활약 면에서도 이들 3명의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선수들이지만 팀을 융화시키는 리더로서 역할도 잘 수행해내고 있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는데,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은 해트트릭을 장렬시킨 캡틴 손흥민 선수를 포함 부주장인 제임스 메디슨, 크리스찬 로메로 선수까지 팀을 이끌어가는 주장단이 이 선수들로 선정된 것에 대한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트넘 아스퍼의 주장, 부주장 3명이 오늘 번리를 상대로 골을 넣었다. 손흥민 골, 로메로 골, 메디슨 골. 주장과 부주장들이 팀을 모범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영웅들이다. 손흥민, 로메로, 메디슨, 주장, 부주장이 같이 있는 이 사진은 내가 본 사진 중 가장 아름다운 사진일지도 몰라. 주장과 부주장 두 명이 모두 득점을 냈다. 정말 멋진 스토리다. 오늘 주장과 부주장 두 명이 모두 득점을 했는데 이건 미쳤다.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인 그들이 모두 득점. 프런트부터 백까지 어떤 포지션의 어떤 선수라도 자유롭게 득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눈물 난다. 우리는 다이어, 벤 데이비스, 그리고 호이비에르의 리더십 그룹이 손흥민, 메디슨, 로메로 이 세 명의 선수에게로 이동했다. 지난 시즌 우리의 그룹 리더를 기억하는 사람 있나? 지금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봐라. 우리의 캡틴과 바이스 캡틴이 5골을 만들어냈다. 수요일 토크스포츠에서 스퍼스 팬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다. 뇌가 절반만 있는 사람이라도 손흥민이 결코 주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 새끼 지금 어디 갔어? 로메로가 슛을 겨냥해서 멋진 골을 넣었고, 소니와 메디슨 모두 훌륭한 골을 넣었다. 멋진 팀이다. 내 아들들은 모두 오늘 아침에 새로운 셔츠를 사러 갔어. 그들은 오늘의 득점자들의 이름을 선택했는데 이건 완전한 우연의 일치야. 이들은 진짜 리더들이다. 등등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이 토트넘 아스퍼의 주장단 3명의 선수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고 상당히 신뢰를 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토트넘은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도 좋지만 선수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 팀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선수들의 자신감, 결집 등 팀의 정신력도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좋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요. 정말 지난 시즌 최악의 부진에 빠졌던 팀이 이렇게까지 환골탈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는데, 이들 3명의 주장단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캡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